자, 오늘은 13장 공부해보죠. 자, 문소 하시고 삼어를 불지 흥미하사. 왈 불도 위 악지 지어 사야 호라. 공자께서 즉 제나라에 계시면서 문소 하시고 소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소라는 음악은 이제 순임금의 음악일까요? 삼어를 부지육미하사. 석달 동안 그 음악에 감동이 돼가지고 고기 맛을 모르셨대. 고기의 맛을 알지 못하셔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왈 부도 위 악지 지어 사야 호라. 악지 지어 사. 음악이 이사자지요. 이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도자는 이게 우리 의도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지 못했도다라고 하시더라. 음악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 말이죠. 사기에, 사마천이 정리한 사기라는 책에는 3월상에 여기 3월 있지요. 그 3월 위에 유학지이자 하니라. 배울 학자, 어조사지자 두 자가 더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문소 하시고 공자께서 제나라에서 그 소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그것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부지육미는 고기 맛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개 심일어시 불급포 타야라. 대개 마음이 일어시 여기에, 그죠? 이 시자니까 여기에 한결같이 이 마음이 두어져 가지고 불급포 타 다른 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음악에 푹 빠져서 다른 거는 전혀 그쪽으로 마음을 쓸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왈, 불의, 순지, 자각이, 아까 그 본문은 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의자를 썼지요. 그래서 우리 합하면 의도적이다, 그러죠. 응? 의도적으로 한 말이 나올 때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불의, 순지, 자각이, 지어 여차짐이라 하시니. 순임금께서 음악을 창작하신 것이 지어 여차짐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데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시니. 즉, 유이 극기 정문집이, 곧그 정문집이, 정은 감정, 그죠? 문은 가사, 그러겠죠? 감정과 그 글의 갖추어짐이 극도로 돼가지고, 불각기 수탄지십냐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수탄지란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읽게 됐네. 영어 선생님은 뒷 마음 뺏겼어. 유이 극기 정문집이 써그 정문이 극도로 갖추어짐으로써 불각기 탄식지 심냐니. 그 본인 당신이 탄식하기를 기피 하고 있다라는 것마저 깨우치지 못하는 데에 있었다 이거죠. 얼마나 음악이 그랬으면은 그런 줄도 모른 채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경원보시와 주를 잠깐 보시면 문은 성음, 즉 이게 이제 문이라는 것은 성음이니까 소리음이 소리네요. 그 다음에 정은 실. 무슨 얘기냐면, 가사와 그 가사의 내용,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의 선율과 그 선율 속에 흐르는 감정,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개, 비, 성인이면 족이 급차라. 그러니 대개 성인이 아니라면 족히 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 이거죠. 지금도 우리가 왜 불후의 명작 하면서 그런 음악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성인은 아니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후대에 붙인 거지.
실제로 그 성인들이 이렇게 궁자님처럼 음악에 이렇게 도통하신 분이 음악을 이렇게 지으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탄할 정도면 분명 순임금은 성인이셨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범시왈 소는 진미하고 우진선하니 악지 무이 가차야라. 범씨가 말하기를 순임금이 만드신 소라는 음악은 진미, 미를 다했고, 그죠? 미의 극치, 또 진선, 선의 극치, 그죠? 극치가 선을 다했으니 악지무이 가차야라. 음악으로서 이거보다 여기에다가 더할 것이 없었다 이거죠. 그 이상의 음악은 없다 그 말이죠. 고로 그러므로 합지의 삼어를 푸지 육미 탄미지 여차하시니 그러니 그것을 공부하심에 석달 동안을 고기 맛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탄지미지 그죠? 탄식을 하고 아름답게 여기신 것이 여차하시니 이와 같으셨으니 성지지요 감지심내라. 그것이야말로 참들 성자죠. 참의 극초고 감동의 깊은 것을 말한다 이거죠. 깊이 감동을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음악에 진짜 미쳐가지고 속된 말로 미쳐서 밥맛을 잃는 정도는 안될 거고 그죠? 근심 걱정거리에 밥맛을 잃을 때는 있지요. 그지요?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 걱정하고 드러눕는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참으로 이 아름다운 것에 정말 빠져서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정말 고기 맛을 모를 정도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음악이 멋있는 음악인가. 또 설령 그 음악을 지금 연주한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제제문소하시고 삼어를 풀지 육미하사 왈푸도 위악지지여사야호라 사기의 삼월상에 유학 지이자하니람 불지 용미는 개심일어시 불급포타야람 여기 심일어시이 불급포타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공경경이에요. 공경경자를 주일무적이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하나를 주정해서 다른 데로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경이라고 해요. 왈푸르의 순지 자각이 지어 여차지미라 하시니 즉 유이 극기 청문지비 불가키 탄식지심냐님 개피성이니면 부족이 급차람 범시왈소는 진미하고 우진선하님 악지무이 가차야라 고로학 지사모래 불지용미 탄미지여차하시님 성지지요 감지심야람.